지금 시간은 새벽 4시. 뜬금없이 카메라를 켠 김계정. 김하나랑 김딸이 자고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작게 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영상에서 김하나한테 큰 서프라이즈 선물을 제가 받았죠. 저는 어려서부터 불효 막심한 놈이었지만 어른이 되고서도 아직 지키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곱절로 갚아라. 김하나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인 제 얼굴을 포스터에 쫙 복사를 해가지고 방 전체에다가 도배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아내 생일에 서프라이즈 해주기. 포스터 주문 제작에 앞서 벽면의 면적을 먼저 재려합니다. 어이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둘 중 한 명이라도 깨게 되면 계획이 말짱 도루묵으로 되기 때문에 새벽 몰컴할 때보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체감상 집 앞에서 30층 빌딩 무너지는 것과 맞먹는 소리였습니다. 방문 쪽 한번 살펴주고 면적을 마저 잰 후 어떻게 붙일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따봉! 새벽까지 작업을 해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함께 가던 운동을 김한에 혼자만 보낸 뒤 김한애랑 김딸이 출근하셨어요. 그럼 저는 빨리 목적을 완수하러 가봅시다. 고. 김한애가 오기까지 5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 상황. 그 안에 총 6개의 착장을 골라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다 골라왔으니 서둘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찍을 포즈는 옛날에 유행했던 온몸을 이용한 에로 VE 만들기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행히 도구를 사용하네요. 상당히 짧고 하찮습니다. 멸시코기가 사람이었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은 몸뚱아리네요. 성공적인 L. 다음은 5차례입니다. 성공.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V. 좀 더 튼튼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쉽지 않네요. V는 포토샵의 힘을 빌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2로 넘어가죠. 무난하게 성공하고 다음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수고로움 같긴 하네요. 오늘 4월 14일 드디어 김한혜의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 최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김한혜를 잠깐 밖으로 보내놓은 상태예요. 지인 찬스를 사용해 김한혜를 밖으로 외출시킨 상황.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 혼자서는 이 작업을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MC를 불렀습니다. 제가 드레스 코드까지 정해줬거든요. 좀 격식 있게 오늘 생일 파티니까 맞춰서 오라고. 드디어 쌤이 왔습니다. 근데 복장이 심상치가 않네요. 오늘 그 드레스 코드. 예? 웨이터요. 웨이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은 친구를 위해 넥타이를 빌려줬습니다. 상당히 구린데요? 그거 저희 장모님이 사주신 건데. 아이고 의외로 이쁜 넥타이가 다 있나. 잡담은 이만하고 슬슬 도배할 준비를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좀 붙이기가 힘들어요. 책장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을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시면은 너 진짜 별로야.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은 아 씨. 와 진짜 별로네요. 아 그런 리액션 곤란해요. 자 하여튼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선 온몸을 던져 만든 LOVE를 센터에 큼지막하게 걸어두려 합니다. 이 거기 의자 저 갈색 의자 높아서 손이 안 닿으니 의자를 가져와 밟으라고 했는데 아니 씨 일로 가져와서 하시라고요. 멍청해서 그렇지 애는 착하니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우여곡절 끝에 현수막을 걸어두고 오 괜찮은데? 나머지 포스터들도 천천히 붙여줬습니다. 꼬박 1시간 반이 걸렸네요. 짜라자잔짠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수산물 드라마에 나오는 미친 사이코패스에 반같아 보이긴 하네요. 야 진짜 괜찮지 않냐? 안 괜찮습니다. 이거 봐 나 같으면 감동 먹을 듯? 신고 먹을 듯? 자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충분히 분량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 볼 때 어떤 느낌인지 들어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씨발 이거 아닌데 조졌습니다. 이거 아닌데? 잠깐 야 여기서 봐야 괜찮네.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도 안 괜찮아 보입니다. 그거 먼저 힘을 먼저 돌립시다. 포스터는 조졌으니 예행 연습이라도 확실히 하려 합니다. 티켓을 드릴 거예요 님한테. 급하게 물풀로 붙여서 쭈글쭈글해졌지만 또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갑시다. 딱 엘리베이터 문이 촥 열려. 그럼 네가 딱 서 있는 거야. 그치 그런 느낌 젠틀한 느낌 알지? 좀 티켓 달라고 해봐봐. 그 젠틀한 느낌으로 이 새끼 카메라 울렁증이네. 아무튼 그렇게 예행 연습을 마치고 열리는 오른쪽 기준으로 대기 위치까지 정해준 뒤 1층으로 김한혜를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이거 왜 찍고 있어?
응? 왁승, 왁승. 저번 촬영에서 까먹고 촬영 못한 게 있다는 구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의심을 지우고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킨 뒤 이걸로 여기 입구 좀 이렇게 찍고 있어주라 라고 하며 김한혜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몰래 추리닝을 벗어 안에 미리 입고 있던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두 명 예약했거든요. 뭔데? 감사합니다. 이쪽 물어보세요. 네. 자, 먼저 가시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거 맞아? 오, 뭐야? 우리 성났어. 이런 사고다. 웨이터가 심히 당황을 한 것 같아 보이니 얼른 김한혜에게 생일 어깨끈을 걸어주고 이벤트장으로 안내하도록 하죠.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제 찍었어? 축하합니다. 자, 케이크 켜놓지도 않은 거야? 이게 왜냐면은 케이크를 켜놓으면은 초가 난장판이 됐을 거라서. 아이고 초가 부서졌네요. 예. 어차피 박살난 초 미리 해둘 걸 그랬네요.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김한혜 씨. Happy birthday to you. 네. 자. 아, 고마워. 생일 선물은 선물. 접니다. 이토록 무표정인 아내 얼굴은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네가 주인공이세요? 아, 진짜 너무 티났어. 어? 알지, 너무 튀었던 거야. 김한혜에게 들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는데 작업한 포스터 중에 내 마음속 별 파일을 우연히 봐버렸다네요. 야,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얘랑 똑같은 걸 봤어. 얘랑 똑같은 걸 봤다고? 언제 봤어 그거는? 거기 내가 작업하다가였나? 봤는데 심지어 쌤과 은밀히 내통한 카톡도 이미 다 봐버렸다는 김한혜. 뭐해 형? 화난 쌤은 제작진이 배불리 먹여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거 알면서 다 속는 거 봐. 주작부라니까. 최대한 모른 척했지. 고마워. 야, 근데 이건 대박이다. 뭘 할지는 몰랐으니까. 됐습니다.